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임님. 아, 어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낙폭 예. 많이 컸네요. 좀 뭐 분위기 어떤가요? 뭐 다들 힘드신 상황 보내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진짜 어제 뭐 타겟이나 월마트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은 사실 관심 없는 분야 아닌가요, 그쪽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섹터를 저희는 모니터링을 매번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언제 진입하느냐에 저는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입은 오늘 좀 이따가 뒤에 말씀해 예, 한번 주시면. 설명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조합은 0.36 상승, 심천이 0.5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H가 2.68% 하락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우가 3.57, S&P 500 4.04, 나스닥이 4.73% 하락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시장 요약 말씀드리면 성장을 찾아라입니다. 성장을 찾아라. 네. 그러니까 예. 최근에 물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저성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윌리를 찾아라 말고 성장을 찾아야 하는 시대인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그 예전에 좀 유명했던 말 중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요걸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네. 스타벅스를 사라? 네.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예. 커피에 대한 수확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커피 원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다는 예. 그런 논리적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요걸 한국에 대입을 해서 한국에 황사가 오면 성장을 사라. 한국에 황사가 오면 성장을 네. 사라.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 우리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외부 활동을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근 몇 년간의 상황과 다르게 예. 외부 활동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맘때 외부 활동하면 원래 코에 먼지 많이 끼고 좀 답답했던 건데 그렇죠. 황사가 많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외부 활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반면에 중국 봉쇄는 길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영향이 날씨에도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이라고 하면 예. 황사가 오기 전에는 예.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사는 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 황사가 오면 그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오늘의 시장 요약 예. 성장을 찾아라입니다. 그럼 예. 우리는 성장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물론 기사나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금 회복했다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날씨 중에 황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황사. 일단 그 브라질이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사라는 지금 국내에 매우 그 절찰리에 판매되는 명절 책이고요. 책 제목이고요. 예. 네. 황사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사실 과거보다 지금 너무 깨끗한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중국의 제조 가동률이 지금 증시에는 사실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네. 근데 그래도 제가 오늘 약간 그 희망적으로 봤던 건 상해 봉쇄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웠던 게 결국은 그 선박 항만 운영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항만 운영률이 그 90%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예. 있어요. 그게 그나마 저는 조금 희망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 가동률까지 올라간다면 네. 뭐 글로벌 경제의 심장 역할하는 중국이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정상화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화의 신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남산 타워를 한 번씩 보는데 예.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네. 그게 조금 더 희미하거나 예. 안 보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편입하는 쪽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또 황사 지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자, 루브라가 이제 플러스를 기록 중이라고요. 네, 좀 전에 중국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다음 러시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루브라 YTD가 플러스 기록 중입니다. 달러 대비 13% 강합니다. 네. 달러 대비 13%요? 네. 그래서 사실 유럽의 왕이 러시아였나라는 그런 고민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 같고요. 예. 독일의 제조업도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력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고 요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루브라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건 루브라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루브라로 결제를 막고는 있는데 유럽에서는 에너지 수급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 예. 조금 백도어로 이런 루브라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네. 뭐 완전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루브라 가격만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전쟁이 정말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 금융업에서는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돈의 흐름은 항상 빠르니까. 근데 이 루브라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중국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러시아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루브라가 강세를 또 보여주면
이게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예, 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상당히 커졌고 이거는 천연가스가 120% 정도 YTD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고점 대비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가격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 WTI 역시도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돈이 뭐 계속해서 소진은 하겠지만은 상당히 무역 흑자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루블화도 강세라는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전쟁이 조금 더 길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최근에 베네수엘라랑 대화를 촉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의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너지 가격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중국과의 관세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와 대화를 하는 것도 미국의 우방이 아닌 나라들과 대화를 할 정도로 미국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세계대전을 조금 찾아보다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났어요. 네. 독일의 잠수함 사건이라고 이 독일이 그 미국의 여객선을 침몰시키면서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럽전쟁은 미국이 참전을 해야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수히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네. 또 이게 그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반대 의원 수가 3명에서 57명까지 늘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하, 이게 장기화 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사실 루블화가 예. 가치가 올라간 게 부담을 주는 게 사실 우리는 다 군대 갔다 와서 알지만 전쟁의 제조기는 결국 보급이고 자금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원자재를 가지고 천연가스 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캐시플로우가 너무 막강한 거죠. 그런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패를 저버리고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길어지는 거고 예. 방금 선임이 말씀해 준 것처럼 결국 미국이 나서야 끝나는 게 아닌가 이번 역시도.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영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9% 네. 예,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국 4월 CPI가 9% 상승했고 캐나다도 6.8%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할 점은 영국이 40년 만에 최고치고요. 네. 캐나다는 91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만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월마트 CEO도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 이렇게 가파른 물가 상승을 본 적이 없고 이제 다음 물가 지표까지는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큰 물가의 압력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또 재미있는 부분을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워렌 버핏 대 마이클 버리.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분기가 끝나면 그 큰 회사들과 큰 거물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버크셔 해서의 최대 비중은 애플입니다. 그리고 애플을 추가 매수하기도 했지만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40% 이상인데 네. 반대로 테슬라를 공매도 했던 마이클 버리가 애플의 푸드옵션을 네. 2060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버크셔도 애플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고 금융공학의 박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봤던 투자 시장에서의 몇 년간은 금융공학보다 성장공학이 더 잘 작동하는 시대였거든요. 금융공학보다는 성장공학이 더 잘 작동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 자사주 소각을 하는 회사보다는 예. 매출 성장이 더 잘 나오는 성장하는 회사들의 상승률이 더 좋았다라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전 세계가 저성장으로 깔리면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워런 버핏과 마이클 버리의 대결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일각에서는 뭐 마이클 버리가 또 팔고 나간 건 아니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네.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예. 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포지션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주는 우리에게 시사점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가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는 실패라고 말하긴 그렇겠지만 뭐 예전에 2000 서브프라임 2007년 8년 넘어가면서 그때 했던 것보다는 수익을 크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엔 애플을 타겟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애플은 나스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나스닥에 네. 대한 포지션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요 부분이 저는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제가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최파고님 저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숏 포지션도 예. 숏의 논리가 있고 롱 포지션도 롱의 논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100% 롱 매니저거든요. 네. 매니저라기보다는 롱 플레이이기 때문에 숏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해도가 높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는 숏은 선호도 매우 낮습니다. 네. 매우 낮다.
뜻하지 않게 또 이런 자리가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또 산수로 보면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숏이라는 거는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제로로 수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연 뭐 심리라든가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힌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가격이 어느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게 이 방향성 투자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수많은 힌트들, 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힌트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곧 투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중국 상하이 이제 뉴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뭐 휴대폰도 자동차도 판매량이 급감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황사랑도 뭐 비슷한 맥락의 뉴스인 것 같은데요. 예. 3월 휴대폰 출하량 전년비 40% 하락, 4월 상하이 자동차 판매량이 0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체 월 판매량은 10년 만에 최저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20만 대로 전월비 46% 급감했습니다. 46%. 네. 그러니까 물론 지난 뉴스긴 한데 예. 과연 이것이 회복될 것인가 이게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봉쇄가 그래도 완화되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 저희가 방송 전에 제가 채파고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극도로 봉쇄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1차원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만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과연 무슨 뜻이 있는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경제 성장률도 안 나오고 타격을 받고 그 국민들의 불만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물론 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물가를 잡는 거에 도움을 안 주는 행위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예.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중국 쪽에서는 계산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 라이벌 국가의 정치가 누가 더 지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는지 분명히 계산을 하고는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이면이 물론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주식의 가격엔 수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 그리고 다음 주의 가격을 주목을 해보고 그 점들의 흐름을 이어서 좀 판단해보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중간 선거가 있고 본인들은 좀 힘들겠지만 우리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 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뭐 그 이면은 이제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 예. 좀 더 예. 많은 힌트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또 어디서 이제 루머가 또 도는데 시진핑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루머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루머를 근거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예. 저는 가격 자체를 좀 더 믿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 이제 밀 생산국 이제 저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온도 때문에 예, 이제 수출을 이제 금지시키고 네. 이게 보호주의로 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를 말씀드렸고 중국에선 성장과 소비를 말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농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 밀 생산국이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하면서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밀가루 값이 이것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와 에너지원을 돌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자가 미래 영역의 꿈을 그리면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좀 더 계속해서 저는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조금 점점 더 집중 투자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만한 부분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금 예.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에서는 FOMC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인 수단이긴 하니까요. 근데 저는 금리를 올린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농수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공급단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뭐 수요가 지금 갑자기 전 세계 인구가 늘진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 공급의 문제인데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키는 공급에 있다. 네, 수요보다는 우리는 공급망이 해결되는 걸 봐야 된다. 예. 다시 돌아가서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된다. 아 그럼 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경기가 알겠습니다. 그 가상화폐 저희 예전에 또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 뭐 가상 암호화폐 시장을 약간의 한테 지표로 뭐 삼기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저는 예. 여전히 그걸 지표로 삼고 있고요. 제가 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반감기가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한두 달 전에. 네. 저 요번에 보면서 뭐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루나 사태가 일어날지 뭐 모르셨겠지만은 이거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과거 패턴으로는 가격이 예. 아직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반감기가 오려면 아직도 많은 2년이나 남았어요. 2년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더 위험 자산이라는 코인이 부활을 하려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비보단 투자를 해야 되고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인 코인 자산이 자꾸 우상향을 할수록 나스닥이 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그렇죠. 조금 부담스럽고 예. 그러니까 전일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더 많은 가상화폐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등록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증권사가 조금 힘들 상황이 오더라도 고객들의 자산과 주식은 예탁원에 보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찾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거래소가 없어지면 그 고객들의 코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런 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얘기보다 그러니까 루나가 과연 테더를 건들 거냐 안 건들 거냐 이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도 좀 썼던 얘기인데 테더가 1달러를 유지하는지 제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도미노처럼 갈 예. 건지 아, 예. 도미노가 안 갈 건지 그 부분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지금 있어서. 좀 회복이 됐나요? 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예. 일부는 회복 안 됐습니다. 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0.9988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 뭐 루나를 사서 뭐 여기다 일부를 맞춰 두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루나가 망가지면 이게 일부리 이게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테더 말씀드린 거고 아, 예. 그러니까 루나는 지나갔으니까 아, 예. 그런데 그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테더랑 루나가 구조가 조금은 달라서 예. 지켜봐야겠지만 아. 결론적으로 심리의 위축은 상당히 컸고 예. 과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시점이고요. 예. 또 하나는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그 2008년 정부 부채와 뭐 이런 것도 그 가계 부채 때문에 그 부동산이 힘들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가 없는 국가부터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결제는 달러로 했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도 없고 에너지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호화폐까지 했는데 뭐 머스크를 말고 바스크에 대한 고민을 좀 키워야 된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무겁게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굳이 투자를 또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굳이. 예.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가 과거 몇 년 동안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바스크에 대한 고민을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네. 뭘까요? 브라질, 호주, 사우디, 캐나다. 네. 아, 공통점. 공통점 뭐?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자원이 많겠죠. 자원이 네, 많은 나라. 네, 하나는 자원이 많은 나라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애플의 시가총액과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람코의 이익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보다는 아람코를 좀 더 선호하는 편으로 결정을 했고 그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보시면은 세브론과 그 애플이 같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람코와 쉐브론을 선택하는 쪽으로 저는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유 쪽으로. 그러니까 원유를 산다기보다 예. 1등이 바뀌었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기업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마이클 버리의 애플 숏 포지션이 거기에도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도 그 시황을 들으면서 정말 이창호 선임과 저는 그 양극단인 투자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네. 결국 이제 이창호 선임님은 추세를 보는 투자자고 글로벌하게 넓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바스크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국가로 봤을 때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뭐 네. 사우디나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추세 자체보다는 현재 레벨이 저렴하다면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또 투자의 범위를 나의 능력 범위, 내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비하는 전략이거든요. 그 외의 영역으로 벗어나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국가 자체를 되게 한정 짓거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 한국 이 세 국가 외에는 아예 안 보는 편인데 네. 저보다 확실히 더 넓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트렌드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예. 요즘처럼 매크로가 흔들릴 때 나오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하지 않으실까 대응 능력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브라질, 호주, 사우디, 캐나다도 진짜 예, 저도 이제 처음 캐나다 좀 아시잖아요. 캐나다 좀 압니다. 네, 예, 좀 잠깐 가봤는데 원자재까지는 모릅니다. 예, 바스크라는 뭐. 단어 자체 저도 낯선네요. 그러니까요, 네. 바스크, 예, 머스크 제가, 말고 바스크. 제가 그냥 만들어봤어요. 아,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신조어로. 워낙 시장이 답답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도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굳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나스닥을 잡는 선택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도 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단식 하락의 경우에 수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서 이 논리가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해결의 변증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와 채파고님이 의견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나눌수록 우리의 논리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 구독자분들도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물가와 성장이 안정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격을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안정되고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좌도 생존에 있으면 예.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네. 그래서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이거 제레미 그레썸은 좀 뛰어넘긴 했는데 2000년에 닷컴 버블과 최근 하락을 좀 비교하긴 했어요. 근데 2000년에 나스닥 인덱스가 무너지고 인덱스가 회복하기까지 15년이 걸렸잖아요. 물론 돈이 상당히 풀렸고 기술의 진보의 속도가 빨라져서 저는 시장이 3배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15년 걸렸던 거 5년이면 되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것보다 우리가 다른 옵션과 다른 선택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우리 국내 투자자와 3% 투자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은 아닌가 예. 이런 고민들을 저는 요즘에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진짜 이창구 선임 매니저 있어가지고 든든합니다. 그래도 예 다양한 또 이제 의견을 또 들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진짜 뭐 요즘에 뭐 이제 많은 이제 많이 싸졌다. 어제 뭐 최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많이 이제 가격이 좀 하락됐고 기회가 올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은 좀 강한 항상 그 시장을 좀 보셨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잠깐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많이 좀 묘한 예, 그런 감정이 좀 돕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시황 잘 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고민이 깊어진 시기에 또 이창구 선임하고 시장 얘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 댓글 보다 보니까 이제 테라와 이제 테더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짧게 첨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주식시장이 익숙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관한 내용들도 또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과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와 연결 통로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1코인과 1달러를 매칭시켜 놓은 건데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3대 코인이 있었죠. 시가총액으로 가장 큰 USDT 테더가 있고 USDC, USD 코인이 있고 그리고 UST, 테라가 있었는데 테라가 이제 시가총액 한 50조 정도, 그리고 테더가 시가총액 100조 정도, 그리고 USDC가 시가총액 한 70조 정도 되는데 테라가 일단 이번에 아웃이 된 거죠. 아웃이 되고 나니까 불안감이 있는 게 그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테더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테라의 경우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이라고 해서 루나와 테라를 서로 상호 발행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를 맞춰서 저울의 그 무게를 맞추는 방식으로 스텝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했다는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입증됐다. 논리는 실패했다. 반면에 USDT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금을 통해서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나중에 지급해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문제는 이 USDT가 두 가지가 불안한 게 하나는 중국계 자금이라는 게 불안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 그 테라의 축출을
미국에서 미국 아닌 국가에서 패권을 가져간 것에 대한 경계감, 달러 패권을 위해서 미국 자본이 아닌 걸 축출시켰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테더가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스테이블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급준비금 너네 100조 있니? 라는 의심이 눈초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100조 전체를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지 못할 거니까 만약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스테이블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게 사실 어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 정도가 현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테더가 어떤 식으로 기울일지는 아직 약간 관찰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이슈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의구심, 특히나 대장주 역할하는 그 테더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좀 휘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업데이트하고 뉴스 보면 조금 도움 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최근 중국이 상대로 탄탄합니다. 중국의 김경엽 위원님 와 계시고요. 깊은 얘기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